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5일 오후 6시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아주 평범한 속담이 있습니다. 죄짓고는 못 산다. 죄짓고는 못 산다. 너무나 뭐 당연해서 별로 감흥이 오지 않는데 사실은 그게 명언이죠. 죄짓고는 못 산다. 죄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 엄격하게 말하면은 죄지으면은 대체로 못 산다 이렇게 해야 되죠. 죄진 자들이 이 천수를 다하고 죽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은이죠. 아 김정일이죠. 김정일이. 김정은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일이가 2011년에 죽었을 때 그 점잖은 이코노미스트가 칼럼을 쓰면서 김정일 같은 자가 천수를 다하고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은 우리 세계의 수치다 하는 요지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검색을 하다가 죄짓고는 못 산다 하는 그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김명수 거짓말 의혹 1년 만에 수사 재개, 검찰, 임성근 전 판사 조사, 이게 기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직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죠. 이 사람이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 조용합니다. 전전긍긍할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앞에 거짓말쟁이 이게 정관사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변명이 불가능하죠. 거짓말이 명백하니까요. 그뿐입니까? 김명수 대법원이 한 집 가운데 이 국가의 기각을 흐트린 게 몇 개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대5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재명이 출마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잖아요. 또 있습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 아닙니까? 말도 아닌 무슨 재판 개입 의혹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그 관련 재판에서 속속 기소된 판사들이 무죄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징용공 배상 판결 국제법도 위반되고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징용공 배상 판결을 해가지고 한일관계를 완전히 파탄으로 몰고 갔잖아요. 사법이 아무데나 손대는 게 아닙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교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어떻게 외국 정부가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외국 정부가 한국하고 협상할 때 우리하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당신 대법원이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장 같이 데리고 오시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한국 사법의 품격을 한 30년 후퇴시킨 이자 김명수가 아직도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게 참 끔찍한데 결국 돌고 돌더니 이런 사건과 만났는데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승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가지고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달 7일 임승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과거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 당시 대법원장과 주고받은 대화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죠.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당시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려고 하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은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거부했습니다. 아니, 이런 대법원장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판사가 몸이 아파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당신 사표 수리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나만 곤란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의 있다가 탄핵 소추 받고 나가라는 것 아닙니까?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실이 보도되자 딱 잡아뗐다가 나중에 임 부장판사가 그때 녹음했던 걸 공개함으로써 거짓말임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탄핵소추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각하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얼마나 나쁜 짓을 골라서 했습니까? 참 비겁한 짓을 한게 아니라 비열한 짓을 한 거죠.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전 부장판사가 담당 절제 등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려고 하자 지금 탄핵하자고 민주당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거부를 해놓고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임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이 확정된 거죠. 확정.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가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6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임전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했지만 이후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룬 문화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명수 거짓말 뒤늦은 수사 재개. 검찰 신속히 결론 내야 한다. 이러면서 이 사설은 김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왜냐? 임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의 육성이 담겨 있다. 검찰은 현직 대법원장 신분을 감안해 서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는 26일로 취임 5년이 되는 김 대법원장이 그간 보여준 언행은 예우 필요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우해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쟁이인데 무슨 예우를 해줍니까? 김 대법원장은 우리 법 연구회 소속 등 특정 성향의 판사를 요직에 집중 배치했다. 그 결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5개월간 심리가 지연되었다. 거액을 들여 대법원장 공관을 리모델링한 뒤 청약 당첨된 아들 가족이 들어와 살도록 해 공관 재테크 논란도 빚었다. 공사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직자가 공사 구분이 안 되면 그때부터 이게 비리가 끼어드는 거죠. 한진그룹 일가의 각종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한진 법무팀 사내 변호사인 며느리가 회사 동료를 공관에 초청하여 만찬을 하기도 했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검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소되면은 그때 사표 낼까요? 글쎄요.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냈으니까 김명수 씨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신세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게 그게 공평한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